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HTML에 있는 이 내용들을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로 옮기는 것을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 레시피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 몽차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개별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몽땅 다 잘라서 넘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깨지겠죠. 일단 벌써 빨간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미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HTML과는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타입스크립트 파일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이 파일이죠. 이 파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HTML 파트만 몽땅 잘라서 이렇게 아이템으로 넘겨버려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우리가 이미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방식, 인풋과 아웃풋, 그죠? 데코레이트, 인풋, 아웃풋, 데코레이트를 이용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되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아니죠. 얘입니다. 얘가 자식이 되는 거죠. 리스트가 부모가 되고 아이템이 자식이 되도록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구성을 해뒀었죠. 보면은 레시피 리스트가 부모고 그 속에 자식으로서 레시피 아이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잘 이용을 해서 이 관계, 그러니까 방금 디렉토리 구조에서 본 관계 그대로 한번 파일도 구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게 아니죠. 여기죠. 여기 있는 내용을 몽땅 잘라서 아이템으로 넘겼을 때 우리가 고쳐줘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컴포넌트가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은 어느 한 컴포넌트의 HTML 파일에 다른 컴포넌트의 셀렉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형식이 됩니다. 리사이퍼 아이템 셀렉트를 가져옴으로 해서 리사이퍼 리스트가 리사이퍼 아이템의 부모가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옮기둔 데서 ng4만 잘라와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각각의 이 레시피 parents, 원래는 레시피였죠. 레시피였는데 이름을 parents로 하겠습니다. 레시피 parents 각각을 이제 얘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받기 위해서 뭐 받을 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을 장소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식 컴포넌트 TypeScript 파일이죠. 여기다가 레시피, 그래서 타입은 레시피 그랬다는 거죠. 가져와야겠죠? 모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퍼티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프로퍼티 바인딩 한다라면은 레시피 equal 얘잖아요. 얘를 담아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레시피는 자식 컴포넌트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시피 이제 얘는 어디 있죠? 얘는 부모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들어있는 리스트잖아요. 어레이죠, 그죠? 이 어레이 각각의 항목을 가져와서 자식 컴포넌트의 레시피 프로퍼티에다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퍼티만 선택해서 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받을 장소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인풋입니다. 마찬가지 인풋도 가져와야겠죠. 앵귤러 코어에서 인풋을 가져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인풋은 데이터를 받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 컴포넌트에 이용되는 데코레이트입니다. 이제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이 레시피 프로퍼티의 값을 채운 다음 그 채운 값을 자신의 HTML 파일을 여기다 뿌려주는 거죠.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붙여넣으면 다 사라지겠죠. 간단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랐다가 다시 붙이겠습니다. 깔끔하죠? 얘는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단계는
부모 컴포넌트의 HTML 파일에 자식 컴포넌트의 셀렉트를 적는 게 1단계. 그죠? 2단계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단계. 그러죠? 그리고 인풋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받아 준비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데이터를 던져 넣어주는 단계. 이 세 단계입니다. 그 세 단계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달리 몸 없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